잠깐. 뭐 사장님 우리 뭐 한잔 할까? 업무를 마치고 나오는 이들 속에 오늘의 주인공 헨록 씨가 보이는데요. 아, 헨 씨가 쓸 거죠? 아니 돈이 없어 나. 아하, 동료들과 회식을 하기로 한 헨록 씨. 안 한대. 역시 회식엔 삼겹살. 짠. 삼겹살엔 또 역시 소주죠. 동료들과 짠. 아우. 호호. 근데 이분 소주 맛도 제대로 느끼신다. 어? 삼겹살은 먹을수록 진짜 맛있어. 그러게요, 헨록 씨. 한국 사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삼겹살은 언제부터 이렇게 잘 드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 딱 먹는데 괜찮은 거야. 맛있다 그냥. 맛있다. 근데 소고기 사줘라 그러면 안 사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저 봐요. 어느든 사장님한테 소고기 사줘라 사주세요 그랬는데 소. 돼지 먹어. 돼지 먹어. 돼지가 맛있대요. 회식 분위기 좋고. 그나저나 헨록 씨 뭐 하시는 분입니까? 콘택트 렌즈를 만드는 회사에서 생산 과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헨록 씨. 이런 컬러 렌즈를 주로 생산하는 곳인데요. 이렇게 직접 신제품 착용도 해보고. 지금은 끝에는 네. 컬러 렌즈는 안에 저기는 작아서 디테일로 조금 작아서 수행을 작아서. 와, 전문가 같은데요. 5년 경력으로 나름 업계에서 인정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노래방 갑시다. 1차 마치고. 저 잘 먹었다. 노래방 어때요? 아, 또 하나. 아니 한국 사람들을 꼭 2차 가려고 그러네. 헨록 씨, 노래방은 별론가요? 그런데 슬슬 시동을 거는 헨록 씨. 세상에, 어머. 야, 이거 뭡니까? 예? 아니. 완전 분위기 메이커. 세상에, 아까 싫어했던 분 맞습니까?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헨록 씨. 이야, 뭐 이 정도면 뭐 광란입니다, 광란. 원래 괴롭게 재밌게 놀아요. 힘차. 하하, 헨록 씨, 금요일 밤을 하얗게. 불태우는군요. 예. 다음 날. 그런데 여기는 어디죠? 저 누구?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예, 헨록 씨 집입니다. 야, 엄마 이뻐? 아하, 이분이 헨록 씨 아내 깻네 씨고요. 이 귀여운 꼬마가 아들 나탈입니다. 그런데 깻네 씨, 뭐 하세요? 또 이 요상한 물건들은 뭡니까? 매주? 밖에 나가진 않으면은 이만 그런 이렇게. 아, 에티오피아 전통 방식으로 커피를 마시는군요. 헨록 씨, 아내와는 에티오피아 말을 쓰네요. 그러니까 여기 꼭 에티오피아 같습니다. 예, 분위기가 그래요. 착각해요. 나 이토피아인가? 아, 그럼 한국에 이렇게 착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문이 열고 나가면은 아, 이거는 한국이구나. 저도 헷갈립니다. 예. 어떤 때는 한국 사람 같다가 이럴 땐 또 진짜 에티오피아 사람 같고요. 아, 난 지금 한국에 온 지 지금 21년 차 됐고요. 와이프는 지금 5년 차. 갈 길 뭐 아직 멀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요? 나 이거 알으면 오늘 한국 사람이야, 진짜. 커피 타임이 끝나고 한가하게 소파와 한몸이 되어
토요일을 맡고 있는 헨록 씨. 반면 겟넷은 혼자 주방에서 아주 분주합니다. 오호. 예? 타나스. 알았어. 응. 타나스 어디다 타나스 나이니? 봐봐 로드 분나. 하지만 대답만 해놓고 꼼짝도 않는 헨록 씨. 결국 보다 못한 겟넷이 빗자루까지 데려. 타나스 왜 꼴술래 돈 아니라서 나볼까? 아짜가짜가. 빨리 일어나. 아빠 커피 마시고 있잖아. 너 나탈리 좀 한번 청소해 줘. 빨리 해봐 나탈리. 이거 말고 청소해 줘. 일어나. 어. 여기 이거 좀 이거 좀 이거 좀 해줘요. 타나스. 아 이거 좀 해. 안돼. 하지마. 나티야. 네? 빨리 안돼 하지마. 일로 와. 아빠 때려. 나티야 아빠 때려. 아 나는 말고. 그래 잘한다 나탈리. 그래. 아이고 아빠. 와. 어. 나디야. 아니 아빠는 봐봐 엄마 때리고 있잖아. 나디야 귀하다. 응 잘하고 있어. 아. 합동 작전 성공. 그러게 진작 말을 들었어야지. 예. 너 이거 잡아. 같이 청소하자. 너도 괜찮지? 너도 괜찮지? 마지못해 빗자루를 든 헨록 씨. 아무것도 없는데. 없기는 뭐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있어요지? 뭐 그냥 그런데 나는 앉는 거 모습은 싫어나 봐요. 딱 뭐 앉으면 뭐 일어나가지 뭐 해라 그러지. 뭐 앉으면 뭐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서서 있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건성건성 대충대충 청소를 마친 헨록 씨. 청소 끝. 잘했어. 어. 근데 잘한 거 맞아요? 그럼 그렇지. 나 잘했지. 나 잘했지. 예. 얼마만큼 잘했어? 겟넷 씨 그래도 남편 조련 잘하십니다. 그나저나 두 분 어떻게 만나셨지요? 21년 전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정착하게 된 헨록 씨. 6년 전 출장 간 에티오피아에서 우연히 겟넷을 만났는데요. 아님 살아봤을 호텔 우스트 방그드네트 맞도 아자니 토오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쁜 꽃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웃으면은 아 좀 아 세상. 그렇게 1년의 장거리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특히 겟넷에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아니, 그 이토피아 우찌 드라마스 티노랄로 예밀 하사바 알나바라님. 근 ከዛ በኋላ የሱ አላማ እና ሐሳቡ ትልቅ ስለነበረ ከመያወራኝም ነገር ተገናኝተንም ከተረዳውት ነገር ተስማምቻለሁ. 그렇게 올해로 결혼 5년 차. 식사를 준비하는 겟넷의 손이 분주합니다. 지금 소스 만들어요. 무슨 소스? 스파게티 소스요. 오호, 오늘 메뉴는 스파게티인가 봅니다. 아, 예. 아니, 아, 예, 지금. 그런데 웬 배달 음식? 계속... 헨록 씨가 갈비탕을 시켰네요. 아빠, 맛있는 거 시켰어. 일로 와 앉으세요. 같이 먹자. 아니 헨록 씨, 일로 왜 그러는 거예요? 예? 겟넷은 한국 음식 먹진 않아요. 난 한국 음식 좋아하겠다만에 한국 음식도 먹고 싶은데 매일 에티오피아 음식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는 좀 힘들어서 가끔 이렇게 시켜 먹거든요. 세상에, 아이 그래서 각자 먹는다고요? 야, 이 집 식탁 한번 참 복잡합니다. 갈비탕에 밥을 말아 한 입 크게 먹는 헨록 씨. 야, 이번에 김치까지 척 얹어서 제대로 드시네. 나탈리도 잘 받아 먹는데요.
그 옆에서 꿋꿋이 깻내시는 스파게티만 먹습니다. 노래 부르는 거 아니야. 보다보다 헨록 씨. 조금만 먹어봐. 침이 짜 침이 짜. 알벨라. 씨. 나 좋아해서 한 번 쓰고 알 팬데. 마라군. 에이. 괜히 사라져. 내 아들 아빠 안 돼. 아빠 울려. 왜 안 돼? 엄마 이거 먹어야 돼. 안 돼. 너 엄마 조금만 엄마. 너 말고 너 여기 있잖아 너 거. 나탈이 배만 채웁니다. 야.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엔녹 씨는 그런 아내가 좀 답답한데요. 5년 동안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음식은 안 먹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짜증나죠. 진짜 힘들고요. 근데 왜냐면 음식 말벨아 좀 고쳐도 테스트 잘안 맞지. 아니 세상에 입에 안 맞을 수도 있지. 헨독 씨 너무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노력은 안 하려. 그거 불만한 거거든. 나는 그렇게 노력은 했다. 너는 왜 안 하느냐. 21년 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도 생소했던 시절 홀로 한국에 온 헨독 씨. 처음에 나도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것도 많았었고요. 한 몇 개월 동안 밥을 먹지 못했었거든요. 10kg 정도 지금 빠졌어요. 그 시간에. 근데 나중에는 아 한국에 살면서 밥은 안 먹으면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말로 배우려고 TV 많이 보고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말 걸고 한국에서 살고 싶으면 한국 사람 생각 한국 사람 하고 있는 거하고 한국 문화는 쭉 안으로 들어가요. 나처럼 혼자 한국에 왔었으면 나처럼 진짜 저기 포기하는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끝까지 가는지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랬군요 헨록 씨. 그래서 더 아내가 적응하기를 바라는군요. 지금은 귀하까지 하고 한국 개그 프로도 즐겨볼 정도로 헨록 씨 한국이 다 됐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재밌지? 지금 미국 누르고 싶죠?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한번 해봐봐, 나사리 봐봐.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장난 나랑 지금 아니야? 아니야, 나사리 한번 해봐봐. 그런데 그때 TV 앞으로 깼네. 이거 또 와이프 또 조금 뭘 보려고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또 보려고 그래서 아, 난 에티오피아 채널을 찾습니다. 겟넷, 한국 프로는 안 봐요? 한국말은 나 몰라요, 많이. 그럼 한국말로 배우면 되잖아. 한국말로 배워야지 저기선 좀 뭐 한국 프로그램 또 재밌는 거 많잖아. 안 그래요, 나타나? 네. 한국말로 배워야지 한국 프로그램을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엄마는 한국 프로그램 안 봐잖아. 나사는 어떤 프로그램은 좋아? 한국에는 좋아? 이토피아는 좋아? 다들. 응? 다들. 다 좋아? 엄마, 다 좋아? 아빠가 다 좋지요, 뭐. 예. 그러는 사이 어느새 등장한 에티오피아 가수. 어, 잘했어. 에티오피아 음악이 나오자 나탈이도 신나고 엄마 겟넷도 신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집안 곳곳에도 여기가 한국인지 에티오피아인지 아무튼 왜 있나? 우리 뭐 이 코레인이한테 남는 것 같아. 요즘이니까 가능하면 다리 아내가 답답해 속이 타는 헨독과는 달리 그러거나 말거나 겟넷은 난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숨이 안 나왔지. 정말 겟넷 한국에 적응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네? 야, 무슨 기세 아브란 슬람만을 따라 타마라가 이마슬로움 수. 나 아비트 우스트 야룬 나가 ብቻ 바마리냐 እንደ ማውራ ብቻ ብዙ ጊዜ ብቻ ይወጣለው ለመግባባት ሞክራለው እና መጣለው ተግባብቼ እና በጣም ጥረት አደርጋለው ለመልመድ
정말요? 나름대로 노력한다고요? 겟넷 씨,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겟넷, 어디 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헨록 씨가 출근하면서 이렇게 겟넷도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요. 자. 겟넷은 집 근처 공장에서 4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말 공장에서 겟넷은 양말 포장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호, 이하, 제법 하네요. 예. 그렇다면 직장에서의 겟넷은 어떨까요? 완전 커피 마시고 싶다. 네. 진짜 왜 요새 커피 안 만들어? 얘는 나랑 커피 맛있어. 커피. 아. 언니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계속 갖추면 안 돼요. 많이 커피씩 먹잖아. 조금이야. 조금씩 조금씩. 네. 한 시간. 아니, 한 시간은 타. 아니, 겟넷. 스스럼 없이 수다도 잘 떨고 집에서와는 완전 다른 모습인데요? 했을 때 예.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땠어요? 1. 어려워요? 쉬워요? 어땠어요? 그래서 제작진도 인터뷰를 시도해봤는데요. 아이고, 겟네. 다시 말문이 막혔네요. 오케이. 양말 왔어. 처음에 걔네 했는데 그거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어떻게 생각? 아, 이렇게 하니까 알겠지요? 어떻게 생각? 할 수 있어? 내일 안 나와, 이렇게 했어. 힘들어요. 이렇게 말 몰라요. 잘하고 있어요. 저녁에 집에 가요. 신라는 계속 깊게. 계속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겟넷이 일을 잘 하고 있는 것도 직장 동료들 덕분이라고 합니다. 나 말했어요. 언니는 뭔 말 알아요. 아, 베넷이 말하면은 우리가 알아듣는다, 이 소리. 맞아요? 네. 진짜 이분 신통 방통 통역 제대로 합니다. 예. 헨록 씨,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겟넷 아주 잘하고 있어요. 저녁에. 일 끝나고 맥주 먹어. 지금 먹어. 맥주 먹어? 응. 직장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겟네. 겟넷이 동료들과 함께 집으로 퇴근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까 그 통역 잘하시는 분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 동료들을 헨록 씨도 반갑게 맞이합니다. 다 같이 둘러앉아 푸짐한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야, 맛있겠다. 많이 먹어, 치킨. 안나 지금 많이 먹으래. 많이 먹으래. 친한 비밀이래. 비밀이래. 동료들과 함께해서 그런지 겟넷도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근데 겟넷은 한국말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알아듣는 거는 잘 알아들어요. 농담을 잘해요. 아니, 그래요? 네. 한국말로? 네. 거기서 아니, 우리가 한국말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로또말 들어봐. 로또말 이게 들어봐. 아, 장난이구나 하고 더 장난으로 받아쳐요. 아, 그래요? 네. 몰랐던 아내 모습에 헨록 씨도 놀라고 이렇게 같이 로또말 들어봐. 우리도 솔직히 다른 나라 가면 과장님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말 많아. 옛날 집에 오면 뭐 언니들도 재밌다, 언니들 이런 얘기 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근데 너무 뭐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헨록 씨, 이젠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잘해. 얼굴도 이쁘고. 마음이 놓이니까 그제서야 격려와 칭찬까지. 아, 그래? 지금 옛날에는 한국말도 모르고 잘 못할 수는 있다 생각은 했는데 오늘 살짝 봤는데 아, 그냥 놔두고 가면은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오늘부터 그냥 한번
민망한 걸 다 맡기려고 너 알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 코레냐 배덤브 마우라치 코레 ቋንቋውን በደንብ ችዬ ምግባቸውን በደንብ መብላት ብችል በጣም ደስ የሚለኝ እና ባህላቸውን አውቄ ነ ክረከ ጆ금씩 서로 이해해 가면서 앞으로도 두 분의 한국 생활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